페이지 265페이지 도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은 자 704죠. 704가 이 도장공사가 되는데 도장에 대해서 뭐 용어 기본적인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 뭐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인 내후성 나오죠. 내후성. 내후성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 실외 기후이죠. 외기 기후, 기후의 자 그럼 기후가 보시면 온도가 높거나 낮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뭐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뭐죠? 이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후성입니다. 외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후성입니다. 그러면 이 내후성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페인트 중에서도 자 보통 내후성이 떨어지는 것들 그러면 기후에 떨어 내후성이 떨어지는 이런 도료들 있죠? 도료들은 옥에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옥에 사용된 그럼 내후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도료들이죠? 도료들은 이거는 옥에 사용하면 안 되죠. 옥에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사용에 부적합하죠.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내후성이 보통 내후성은 외부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무슨 성? 내후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후성이 떨어지는 재료들이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수용성 페인트인 대표적인 수성 페인트 같은 거. 수성 페인트. 수용성 페인트, 이런 수성 페인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내후성이 떨어지는 도료입니다. 여러분들 바니쉬, 속칭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스, 속칭 니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내후성이 떨어지는 도료들이에요. 이것들이. 내후성이 떨어지는 도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옥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 페인트라고 아무 데나 칠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사람도, 자, 이 바탕 재료의 성질 이런 걸 고려해서 화장하시죠? 아, 옆에 무조건 좋다고 자기한테 좋은 거 아니죠? 맞아야 돼요. 여러분, 샴푸도 종류가 있대요? 저는 얼마 안 됐거든요. 내 샴푸 사용한 지가. 그전에는 우리 와이프 샴푸를 그대로 사용했대요. 막 맨날 머리 뚝이지더라고요. 맹가만, 우리가 건성이 있고 있죠? 지성이 있고 중성이 있죠? 예, 샴푸도 틀리죠? 아이, 또, 남자분들 샴푸 독립 안 하셨군요. 조용하신 거 보니까. 샴푸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계속 건성 샴푸를 썼대. 매일 떡이시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하고 나하고 둘이가 지성이거든. 왜 둘이 떡이 막 쥐고 냄새가 나는 거 했대. 맨날 건성 샴푸를 써가지고 그래서 틀리십니다. 그래서 이 내후성에 따라서 도료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탕 재료의 성질을 고려하는 거. 그래서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근데 이 콘크리트, 대표적인 현대식 건물은 시멘트가 사용되는데, 이런, 이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있죠? 모르타르는 일반적으로 수화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탕들은, 이런 모르타르 바탕 있죠? 바탕이 알칼리성 바탕이에요. 이 알칼리성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알칼리성 바탕.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모르타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 있기 때문에 pH가 높다 했죠. 콘크리트 pH가 얼마 된다 했어요? 12에서 13 정도 되거든요. 강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알칼리성 바탕에는 아무 도료나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아무 도로나 막 칠하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알칼리성 바탕에는 수성 페인트를 지향해. 여기는 수성 페인트가 적합한 거예요. 수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가 적합합니다. 아무 페인트나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성 페인트를 써야 됩니다. 수성 페인트.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칠하려고 하면 수성 페인트 종류를 써야 돼요. 근데 일반 수성 페인트는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겠죠? 물 있는 데는 일반 수성 페인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수성 페인트가 약하니까 무슨 페인트를 쓰는가 하면 이제 그러면 이런 내수성이나 이런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약간의 기름을 첨가해 준 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 외벽면에 이런 거 바른 거 있죠? 그것이 에멜션 수성 페인트입니다. 에멜션. 그래서 보통 알카이스모테는 이거 쓰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기름을 첨가해서 만든 게 에멜션. 에멜전 이 수성 페인트가 있어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옥외 쪽에는 이걸 쓰는 거고요. 에멜전 수성 페인트를 쓰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다른 것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탕을 알고 칠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칠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성 페인트 종류는 다른 데 칠하면 안 돼요. 그럼 목재나 있죠? 쇠, 철제 이런 데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수성 페인트는 뭘로 반죽을 합니까? 물이죠. 물로 희석해서 붙이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철은 녹슬어요? 녹 안 슬어요? 녹슬죠. 그리고 목재는 어떻게 부패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는 아무데나 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성 페인트는 어디에 칠한 거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표면에 칠하려고 제작된 도료입니다. 수성 페인트. 그 개념을 알아요. 그러면 이 알칼리성 바탕이 있죠? 여기에는 이게 부적합한 거예요. 알칼리성 바탕에는 유성 페인트는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성 페인트는. 유성 페인트 사용하면 부적합합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성 페인트 사용하면요. 색깔이 변색이 이루어집니다. 색깔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 페인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배우셨죠? 콘크리트의 중성화 앞에서 탄산화 좀 설명드렸었죠? 되면 콘크리트가 강한 알칼리성에서 알칼리 상실한다겠죠? 약 알칼리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칠하면 관계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칠하는 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있죠. 콘크리트 유성 페인트 칠해도 색깔 안 변합니다. 이미 표면은 이미 뭐가 됐기에 중성화됐으니까 관계없어요. 칠해도. 그래서 이러면 이겁니다. 수성 페인트들은요. 뺀질뺀질 안 하죠. 에이 여러분들 우리도 저거잖아요. 얼굴이 지성인상 근성인상도 얼굴이 뺀질뺀질해요. 뺀질뺀질하면 요새 뭔가 물광 이런 거 뿌려서 그러고. 맞죠? 보통, 맞죠? 지성이 뺀질뺀질하잖아요? 맞죠? 지성인상 뺀질뺀질하죠? 동물들, 여러분들, 닭이나 이런 거 살 때도, 여기 어디, 털이 달려있다. 그럼 털이 어떻게 잘 흐르는 것들 고르죠? 가치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아두세요. 유성 페인트는 이 알칼리성 바탕, 그럼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바르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바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일반 무슨 페인트? 수성 페인트 쪽으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래된 건물은 있죠. 유성 페인트 치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노량진 법학원에 안에다 유성 페인트 칠해놨거든. 이 건물은 오래됐기 때문에 칠해도 관계없습니다. 뺀질뺀질합니다. 그러면 이래 딱 봐가지고 페인트가 좀 뺀질거리더라. 그럼 그건 무슨 페인트다? 유성 페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에 보면 알료 나오죠. 알료. 알료라는 것은 이게 색깔 넣는 거죠. 색깔 넣는 겁니다. 이 착색제입니다.
착색제죠. 예, 착색제입니다. 색깔 넣는 게 알료예요. 착색제.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페인트의 색깔이 있다는 것은 뭘 넣었기 때문에 알료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알료. 그래서 알료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천 같은 거 있죠? 맞죠? 우리가 천 이런 데도 색깔 넣어야 되겠죠? 그때 알료를 넣는 거죠. 알료. 알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266페이지 뭐 도장 일반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지금 현재 266페이지, 267페이지 있죠. 여기가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온 파트입니다. 여기가 거의 대부분 시험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씩 어디 가는가 하면 여기 갑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 갑니다. 자, 이 시방서 부분이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갑니다. 지금 세 번 나왔습니다. 시방서가. 시방서가. 작년에는 요 시방서에서, 17회 때 시방서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했어요. 시방서 나왔어요. 그러면 17회 때 나왔어요. 시방서에서. 그러면 또 한 번 또 쉬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시방서 아닙니다. 올해는 시방서 아닙니다. 앞전에는 이 시방서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요. 네, 17회 때는. 그럼 올해 18회 때는 시방서 아닙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17회 때 난이도들 또 실패했잖아요. 17회 때. 1차 합격률이 8점 몇 프로 나왔잖아. 실패한 거예요. 최소 한 10몇 프로 나와야 되는데 쏘세요. 1단이 나왔잖아요. 10%대 넘어야 되는데 맞죠? 8점 몇 프로 나왔잖아요. 그럼 실패한 거거든. 그래서 올해 또 찬스 된다 한 게 2차 합격해놓은 1차 합격해놓은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올해 합격해 나가면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다시 1차 난이도 조절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합격을 시킨다는 겁니다. 에이, 운도 좋아야 돼, 운빨도. 자격증 딸 때는. 올해는 찬스에라니까. 제가 항상 자격증을 쉽게 합격할 때는 찬스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 18회 때는 아마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팍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회 때 바로 이제 시방서 냈으니까 시방서 부분이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266에서 267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6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 도장, 일반상에 도장 작업 중지 나오죠? 자, 절제, 강풍시 도장 작업은 중지합니다. 강풍시. 페이지 266페이지 상단에 강풍시.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저온, 고온 5시 작업을 중지하고요. 습도가 너무 높을 때도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 중지합니다. 색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벌칠. 마지막에 칠한 걸 정벌칠이라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칠한 것이 뭐다? 초벌이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일 먼저 칠한 걸 초벌칠이라고 하고 다음이 뭐다? 재벌칠. 그 다음이 뭐다? 정벌칠. 이렇게 가요. 정벌칠 가는데 특히 자, 이 정벌칠 있죠? 정벌칠 중에서 이 색깔 구별이 어려운 색들 있죠. 색깔 이 구별이 이 어려운 색이죠. 어려운 색을 이 색들은 야간 작업을 중지해야 돼요. 야간 작업 이 중지를 해야 됩니다. 자, 야간에 작업하려면 무엇입니까? 조명을 켜야 되죠.
조명을 켜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명을 켜고 작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에서 본 색깔하고 있죠? 조명불빛 아래에서 본 색깔하고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분명히 백화점에서 걸어놨을 때가 더 잘 보여. 근데 시장이 있을 때고, 맞죠? 제일 열받는 게 이거죠. 백화점에서 괜찮다고 딱 샀는데 그 시장에 가니까 또 있죠. 가격도 무진장 차이 나고 열받잖아. 맞죠? 진짜 열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명빨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조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멋있게 꾸미려고 하면 어떻게? 조명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거, 인테리어를, 맞죠? 조명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이 색깔 구별이 어려워요. 야간 조명 아래에서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데이트할 때하고 공부할 때하고 조명이 틀어야 되죠? 그럼 쉽게 이겁니다. 미용실에 켜야 되는 조명하고 이런 학원에 켜야 되는 조명하고 틀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 있죠? 얘는 공부해야 되죠? 여기에 색깔 있는 등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색깔 있는 등도 쓰면요. 아 이래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 있는 등을 쓰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분위기 갖춰야 될 때 있죠? 그래서 술집들 봐요. 술집 가는 분하고 안 가는 분 차이인데 저는 술집을 초창기에는 갔었어요. 술을 못 먹어도 할 수 없이 사회생활이니까 있죠? 그래서 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술집에서 술 안 먹고 가만히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맞죠? 저하고 가는 걸 굉장히 부담 느낍니다. 왜 술을 안 마시고 저놈이 뭐 하나 싶어서 다 먹는데. 그리고 술 계산할 때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니까, 맞죠? 술 몇 병, 안주 몇, 과일 안주 뭐 마른 안주 몇 개 들어왔다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죠? 나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술집에서. 근데 술집의 조명들을 잘 보세요. 색깔이 있습니까?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아니죠? 쉽게 겁니다. 술집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죠. 그러면 거의 태양빛을 잘 봅니까? 잘 못 봅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게 다니다 보니까 태양빛을 못 봐요. 맞죠? 태양빛을 못 보면 비타민 D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피부가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식물도 보면 태양을 보고 자란 거, 태양 안 보고 자란 거 강체가 틀리죠?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세요. 근데 이건 태양을 계속 보고 있죠. 이거는 가리고 다른 도로 한 번씩 골고 한쪽 다리로 한번 다리로 쬐고 한번 팔로 쬐고 한번 등으로 쬐고 해서 태양빛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싱싱해집니다. 그래서 술집들이 조명들이 약간 색깔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싱싱하게 보이게 해서 정육점 톤을 쓴 거예요. 정육점에 가보시면 자 봅니다. 정육점의 빛이 약간 무슨 톤을 썼어요? 붉은 톤을 썼죠? 그래야지만 고기가 싱싱해 보이죠? 에이, 정육점에 푸른 강을 한번 써보세요. 청색강이나 이런 걸 쓰면 고기가 어떻게? 썩어 보입니다. 맞죠?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럼 수산시장 가면 빛이 반짝반짝 해야 되죠? 그럼 백색강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반짝반짝하게 해서 틀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얼굴이 붉은색을 갖다가 수산시장이 켰죠? 동태눈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동태눈이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색깔이 틀려집니다.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조명을 할 때. 그래서 정벌칠은 야간 작업을 중지하는 겁니다. 색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보시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공부하는 데 있죠? 공부나 독서하는 데 쓰는 것은 이 형광램프를 쓰게 돼. 혹시 광색이 붙으면 이 광색을 사가시면 돼.
주광색이 있습니다. 주광색. 앞으로 무엇을 사면 공부하는 데 있죠? 공부하는 데는 무슨 색? 주광색 램프를 다 갖다 설치해야 돼. 주광색. 색이 주광색이라는 게 있어요. 광색이. 그럼 여기서 주광이 뭐가 주광인가 하면 주광이 자연광이 주광이에요. 태양광. 원래 주광이요. 강원의 주가 뭐냐 이거? 자연광. 자연광색에 비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광 이렇게. 주광. 원래 색깔 중에 주 빨주 노초 파남부 이런 데 주광색 없죠? 문교부 뭐 64색판 이런 데 있죠? 그거 없어. 그런 게 없는 이 주광이란 게 태양광, 자연광을 주광이라고 해. 그러면 태양광색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광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이거 사다 보세요. 다른 막 등황색이나 이상한 색을 안에 따뜻해 보이고 졸려. 아,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방은 절대로 이겁니다. 따뜻한 톤의 색깔을 하면요 애들이 졸립니다. 약간 한색 계통을 해야 돼. 그것도 필요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제발 애들 공부방을 빨간색 치노 그래 좀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대드는 거예요. 계속 공격성만 가집니다. 색깔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해병대 내부반이 무슨 색깔로 지났습니까? 옛날에 빨간색이죠. 약간 해병대는 공격성을 가져야 되잖아. 맞죠? 상륙작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네? 난 해병대 다녀오신 줄 알고. 그래서 자연광을 주광색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기본으로. 근데 미용실에 주광색 이런 거 달면 안 되고 미용실에는 머리하고 나서 딱 봤을 때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주광색 달면 안 돼요. 자, 안 그래도 제가 머리 깎는데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막 사다 가지고 주광색 다 꼽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안에 톤이 옛날 톤이 인테리어 할 때 톤이 안 나는 거야.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거기 맞춰서 해줬는데 초반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등이 다 나가니까 바깥 껴는데 아무끼나 사다 꼽아가지고 내가 그래 가르쳐 줬지. 이 주광색 갖다 꼽지 말고 다른 색 갖다 꼽으라고. 이 미용실 같은 데 주광색 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안 이뻐 보여. 자, 보시고. 보다! 간략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 유성 페인트 한번 봅니다. 유성 페인트. 그래서 유성 페인트에 거기 보시면 2번에 그 유성 페인트가 조합 페인트인데 이 유성 페인트 보면 거기 뭐 나옵니까? 건성유 나오죠? 건성유 기름 성분이죠? 건성유에다가 플러스 뭐 해놨습니까? 건조제. 건조제 플러스 뭐 해놨습니까? 알료. 색깔 넣는 거라겠죠? 알료가. 그리고 희석제 해놨습니다. 희석제. 이 네 가지를 한 조합 페인트다. 그래서 유성 페인트를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조합 페인트라고 돼. 조합 페인트. 그러면 금성유, 건성유가 뭐다? 기름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 건성유. 건성유가 보통 보일더유를 많이 씁니다. 보일더유. 건성유, 보일더. 옛날에 뭐 아마유나 동백유를 쓴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보일더유를 씁니다. 그럼 이 보일더유에서 건성유를 쓰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기름 성분이 유성분. 기름 성분 유성분이에요.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자, 이 도막을 갖다가, 도막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도막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인데,
각도막을 견고하게 해서 이 내구성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내구성. 그럼 앞에서 내구성 배웠죠?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무슨 성? 내구성이라고 했죠. 오랫동안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이 내구성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줘가지고. 그리고 강택도 좋아져요. 강택이 좋아져요. 이걸 하나 건성유를 쓰면 유성분을 넣어주면.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이 누가 더 젊어 보입니까? 기름기가 있는 사람이 젊어 보여요? 기름기가 없는 사람이 젊어 보여요? 기름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수록 단백질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되죠? 아니 처음에는 근육이 없어지고 나중에 뭐다 지방도 없어지죠? 연세가 들수록 잘 드셔야 돼요. 맞아요?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오래 살라간. 아니 적당히 먹어야 돼요. 고운 사람 오래 못 살더라고. 너무 골매하죠? 뭐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 젊었을 땐 적당히 먹고 나이 들면서 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이 강택 좋아집니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가 건성 유성분, 기름 성분이. 그리고 건조제. 이것이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도막을 건조시키는 건데 도막을 건조시키는 것이 건조제예요. 그럼 알료는 아까 했죠? 착색제. 뭐 하는 거다? 색깔 넣는 거고 알료. 이걸 색깔 넣는 거에 착색제입니다. 알료가. 알료가 착색제고 희석제가 바로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자 여러분들인데 자 이 솔치를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점도 조절한 희석제가 점도 조절을 해서 페인트의 점도 조절을 해서 솔칠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솔칠을 이게 용이하게 하는 거죠. 용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석제는 뭔가 여러분들 뭐다? 신나 이래죠. 보통 영어 발음상은 신어고 그래서 이 희석제가 이 신어나 근데 이걸 신는데 보통 발음상은 우리 신나 마야죠. 맞죠? 신나 막 이래야 합니다. 각 부르는 것 약간 차이겠는데 아니면 휘발유 이런 거죠. 휘발유 이런 게 희석제예요. 이걸 써주면 좋은 신어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뭘 가지고 한다? 휘발유 가지고 해야지 뭐. 이게 이제 주고요. 그럼 이게 이제 유성 페인트를 칠할 때는 이 신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줘야 돼. 점도 조절해가 칠해야지 이렇게 솔칠이 됩니다. 아니면 뻑뻑해져서 얼룩이 생깁니다. 얼룩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군에서 자주 했는데 저는 건축과 다닌다고 군에 가가지고 오만 거 다 했습니다. 나 배우지도 안 했는데 단지 건축과 써놨다고 다닌다고 야 니 다 하겠다. 문도 만들고 오만 거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오래. 공병대까지 갔잖아. 포병 갔는데 포병주특기로 갔는데 가가지고요. 공병대 가서 물량도 뽑아주고 공병대 물량 뽑는 사람이 휴가 갔다고 내가 대신 갔습니다. 걱정 마. 네. 우리 이래야 되는데 휴가 가서 큰일 났다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또 중대장이 걱정하지 마. 우리 건축과 학생이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공병대 가서 물량 뽑아주고 대충 뽑아주고 왔는데 잘했다 하고 그러네. 나 아무것도 안 배웠거든요. 내 생각대로 했는데 뽑아주고 왔는데. 그래서 간략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거기 페이지 267페이지 기름 바니쉬가 있죠. 여러분들 속칭 니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래 나무 같은 데 칠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저거 생각나실 겁니다. 옛날에 어딘가 하면
종이장 반지에 발랐던 게 있죠? 안방 이런데 노란 있죠? 칠해가지고 냄새나가 한동안 못 떠갔잖아요. 맞죠? 니스. 나무나 이런데 목재에 치는데 이 니스. 근데 이 니스가 보통 나무 바탕에 적합하죠. 나무에 여러분들 무늬결 그대로 나타내죠. 이럴 때 적합한 게 바로 이 바니시인데, 그래서 이 기름 바니시는 알아두실 것이 저거 쭉 거기 2번에 보면 착색할 때 스테인유 필요하다에 나오죠. 그럼 쉽게 겁니다. 나무 바탕에다가 그대로 니스만 칠하면 나무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보기 싫을 때, 그럼 합판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합판은 보기 안 좋죠. 근데 이런 원목 목재를 이렇게 나이트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보기 괜찮잖아요. 그러면 합판 같은데 바로 니스 칠하면 합판이 보기 안 좋아요. 맞죠? 그러니까 합판에다가 착색을 하는 게 색깔을 넣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바니시는 여러분 알아두실 것이 나무에 칠하는데, 얘는 그러면 얘는 투명 두려요 불투명 두려입니까? 투명이잖아. 바탕이 보이죠? 이 투명 도료거든. 이 바니시가 투명 도료거든요. 바니시가 투명 도료다 보니까 합판에다 그대로 바니시를 칠하면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뭐다? 색깔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착색제가 뭐다? 스테인입니다. 스테인이란 거야. 그럼 여러분이 간혹가 됩니다. 합판에다가 여러분들이 공사를 해서 합판에다 바로 표현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 그럼 뭐다? 스테인을 사야 돼. 스테인을. 스테인이 뭐다? 착색제입니다. 나무밭에 색깔을 넣어주는 착색제가 뭐다? 스테인입니다. 여러분들 도료상에 가서 여러분들 니스 칠하기 전에 스테인 놀락하면 돼요. 스테인 가지고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보시면 된다. 지금 의자 보시면 있죠? 의자에 보시면 약간의 색깔을 넣어놨죠? 맞죠? 색 안 들어가 있어요? 맞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스테인 칠하면 되는 거예요. 스테인을 칠하고 나서 이제 막, 그래서 스테인이 착색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에나멜 페인트 있죠? 에나멜 페인트가 얘가 시험에 두 번 냈었어요. 에나멜 페인트는. 그러면 에나멜 페인트는 기름 바니시하고 위에 바니시에다가 플러스 뭐하다? 알료. 색깔, 이 두 가지를 해놓은 것이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에나멜. 기름 바니시하고 알료. 알료가 뭐라겠습니까? 착색제였죠? 네, 착색제. 그러면 얘는 그러면 투명 그 요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예요. 그러면 에나멜 페인트는 투명 도료다, 불투명 도료다? 불투명 도료죠. 이거는 불투명 도료입니다. 불투명 도료.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알료가 들어가는 자, 이 도료들은 전부 다 투명 도료, 불투명 도료? 불투명 도료고, 알료가 들어가지 않은 도료들은 무슨 도료? 투명 도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니시는 무슨 도료인데? 투명 도료죠? 네, 바니시는. 그런데 알료가 들어가니까 에나멜 페인트는 무슨 거 된다? 투명 도료가 아니죠? 불투명 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기억하시고요. 기본 잡아두신. 그래서 기본 하죠? 알료가 들어가는 재료들은 전부 다 무슨 도료? 불투명 도료입니다. 그러면 알료가 들어가지 않은 도료가 투명 도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나온 것이 거기 있죠? 269의 도장공사 이 시방서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시험이 여기 세 번 나왔었습니다. 세 번. 그래서 거기 266, 267 있죠? 여기 빼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데가 이 시방서입니다. 시방서. 여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아마 시방서 부분 있죠? 난 잘 출제가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할 건데, 271페이지 있죠?
이 용어 쪽 혹시나 들어갈까 봐 제가 그 박스에 용어 좀 잡아놨어요.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냈기 때문에 세 번이나 냈기 때문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페이지 270에 박스 잡아놨죠. 맞죠? 용어 관련돼서 요거 해놨습니다. 혹시 시방서 분야에서 용어 들어갈까 봐그 부분 해놨는데 요거는 뭐 요건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시험 나온 적은 없고 이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요거 해놓은 겁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깁니다. 페이지 278페이지 278페이지 건축적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적산. 아, 참. 회계원리 열심히 하고 계시죠? 회계원리 계속 하세요. 그 주에 하나 딱 배웠다 그러면 이제 그주 계속 하세요. 맞죠? 안 합니까? 좀 하세요. 제 말을 열심히 잘 듣는 분들이 거의 다 합격합니다. 아, 회계원리 월요일에 딱 배웠다. 그럼 일요일까지 계속 회계원리 돌리는 거야. 그주 내용을 갖다가 계속 돌리죠. 278페이지 건축적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적산. 아, 작년에 그 계산 문제 나오는 걸, 아, 제가 못 맞춰줘가지고. 아씨, 해줄 건데. 특강 교재에는. 작년에 타일 계산하는 문제. 뭐, 조금, 기초 상식을 갖춘 분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작년에 내가 계산 문제를 좀못 맞춰줘가지고. 아, 올해는, 근데 맞춰줍니다. 올해는 뭐 나오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 278페이지. 자, 거기 이제 적산하고 건축 적산 부분 있죠? 여기는 최소 두 문제 나와요. 12장은. 여기는 최소 두 문제입니다. 최소 두 문제 기출됩니다. 최소 두 문제입니다, 얘는. 적산은. 올해도 아마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한 문제는 올해도 또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278페이지. 자, 그 1번에 적산하고 뭐가 있다? 견적이 있습니다. 적산과 견적 개념. 자, 적산과 견적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적산이란 것은, 자, 쉽게 이 도면을 보고 이 공사량, 자, 바로 물량이죠. 공사량을 산출하는 행위죠. 산출하는 거.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입니다. 기술 행위입니다. 기술 활동을. 그래서 공사량을 산출하는 것을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산. 견적은 공사량이 산출되면 공사량 물량에다가 곱하기 단가를 곱해가지고 공사량 물량에다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갖다가 산출하는 기술행위죠. 예. 공사비 비용을 산출하는 게 견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많이 오죠? 맞아? 와, 관광 장소에 가보면 전부 다 누가 많아요? 외국인들 많죠? 외국인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어느 일이 최고 많습니까? 중국인 맞죠?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도 많이 하죠? 양악수술도 많이 하죠? 아, 여기 붕대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양악수술이죠? 붕대 감고 뭐합니까? 막 걷는 사람도 있죠? 운동해야지 빨리 난다 하니까 그 양악수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중국인들 와서 양악수술하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냅니까? 견적합니까? 적산합니까? 견적이죠. 그러면 성형수술하려고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다? 견적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구분해 두시고 적산은 물량 산출하는 행위, 공사량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뭐다? 적산이라고 합니다. 견적은 공사량 적산을 해서 공사량이 산출되면 거기다가 단가를 곱해서 무엇을 산다? 공사비, 돈을 산해 비용을 산출하는 행위가 뭐다? 견적입니다. 견적. 구분해 놓으세요. 이거 딱 시험 한번 냈어요. 아, 그럼 문장 또 나와요. 문장 또 나옵니다. 옳은 지문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279페이지 적산의 종류에서 있죠. 2번 상세 정도에 따라 있죠. 이것이 시험에 냈었어요. 얼마나 구체적 상세하게 상세 정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견적 상세 정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거기 기억에 뭐다? 계산견적하고요.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무슨 견적? 명세견적. 기억, 니언 두 가지 있죠? 명세견적. 이거 가지고도 두 번 출제했었습니다. 명세견적하고.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 계산견적은 뭐다?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공사비. 이 계략적으로. 이거는 계략적으로 산출한다 해서 무슨 견적? 계산견적입니다.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계략적으로 산출, 계산견적입니다. 그래서 계산견적. 대충 산정하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산출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명세견적은 자 상세 정밀 구체적으로 한 거죠. 상세 또는 뭐 정밀 상세하게 산출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정밀하게 산출한 거예요. 이것이 명세견적입니다. 그러면 사실 정밀도가 누가 좋을 수밖에 없다? 무슨 견적? 명세견적이 정밀도가 우수한 거죠. 정밀도 우수한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그죠? 사람으로 치면 이겁니다. 자, 성형외과에다 전화 걸어가 있죠? 얼마 정도 비용 됩니까? 또는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전화 걸어 얼마 정도 비용 됩니까? 이거는 무슨 견적입니까? 계산 견적이죠? 맞죠? 그런데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있죠? 얼굴 딱 보여주고 뽑으면 이거는 무슨 견적? 명세견적이고 공사비 확실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계산견적의 경우는 계산견적은 상세적 이 계산견적은 알아두실 것이 첫째. 자, 이거는 설계 도서가 미완비 완성이야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게 설계도서가 설계도서는 이걸 설계도서 이렇게 설계도면과 이 서류들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설계도서라고 해요. 도면도 있고요. 서류들이 많아요. 거기간을 합쳐서 설계도서라고 해요. 미완비 상태에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뽑는 것이 자, 이 계산견적인 반면에 계략적으로 뽑는 게 도면이. 그래서 여러분의 성형외과 전화 걸어가 물어보는 것은 도면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안 보여줬죠. 이 원본을 안 보여준 거야. 원본을 안 보여주고 대략 들어가 이렇게 한데 자기 얼굴 뭐 완전 못생겼다고는 안 할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자, 그리고 이 명세견적 얘가 설계도서가 완비된 겁니다.
설계도면에서 설계도서 완비가 되고 완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현장 설명도 다 들어요. 현장 설명도 듣고 그리고 이겁니다. 질의응답도 해요. 질의응답 서로서로 질문하고 이제 응답 다 들어가지고 뽑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뽑는 거예요. 이게 명색인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정밀도가 좋을 수밖에 없다? 명색인지 정밀도가 좋은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구체적으로 뽑는 거다? 명색인지 구체적인 거예요.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서 구시할 땐 기초 맞아? 기본적인 개념 맞아?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죠? 처음부터 어렵게 막 빡빡하게 막 들어가서 하면요. 다 나가 떨어지죠? 조금 조금씩 가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가 무슨 견적을 하고 있다? 계산하고 있는 거지?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 하고 있다. 자, 기억하시고. 아니, 기본 가지고도 시험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냈었고 이건 두번 냈어. 두번 냈으니까 기본도 시험은 나와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80페이지 보시면 280에 공사비 구성 나오죠? 공사비 구성에서 거기 총 제일 우측에 직접 공사비가 나오죠? 직접 공사비. 자, 이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직접 공사비에 보시면 자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재료비가 있을 거다. 재료비. 아 참 저기죠. 우리나라 뭐 가자든 뭐든이죠. 밀가루 올라갔다 가격 올려놓고 밀가루 값 떨어지면 절대 가격 안 떨어지죠. 계속 가격은 올라가죠. 재료비 조금 올라가면 왕창 올리고 그다음 내려오면 다시 안 올라가. 내렸다 다시 올라가면 또 올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재료비하고 재료비 들어갈 거다. 빵만. 그리고 자 무슨 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비. 인건비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인건비. 사실 요새 대부분이 뭡니까? 비용 차지하는 게 저거잖아요. 뭐 가게 하든 뭐가 제일 없습니까? 사실. 아니 인건비가 높은 게 아니죠? 세잖아. 저 경비지. 밑 임대료이죠? 아 요새 그래서 거의 대부분 누가 거의 대부분 많이 돈 벌어요? 상가 주인이 맞죠? 그 사람이 거의 돈 벌고 거의 상가 들어왔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빼놓고 다 망해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돈 벌죠? 돈 딱 모아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다고 오픈은 열심히 하죠? 그게 다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노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비 나온다? 외주비. 외주비 있고 외주비는 이게 외주비예요. 인건비 관련된 게 노비고 외주비는 여러분들 제기 외주비잖아요.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으로 납품받는 이게 외주비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주방 가구들은 거의 다 외주를 줍니까? 외주 안 줍니까?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가 설치합니까? 외주 주죠. 주방. 맞죠? 여러분 싱크대 이런 건 거의 다 외주 주죠. 아 현장에서 한기 후드 만들고 이래 합니까? 맞죠? 주방 가구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뭐 그거 이야기하네? 부자. 맞죠? 등등. 응? 맞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외주비인데 그리고 창호 같은 거 유리 이런 걸 현장에서 만들 수는 없죠. 외주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무슨 비? 외주비입니다. 외주비. 그리고 경비가 많죠. 경비.
경비. 이 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입니다. 재료비하고 노무비, 외주비, 경비. 총 네 가지가 무슨 공사비다? 직접 공사비에 속합니다. 직접 공사비. 그래서 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경비. 그런데 이제 일반 건물을 질 때, 건물을 질 때는 사실상 자 이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맞죠? 건물을 질 때는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뭐 식당을 하거나 이러면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경비 때문에 다 나가 떨어져 임차료 이런 거죠? 아닌가? 경비 많이, 임차료 많이 내고 맞죠? 임대료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저거 많이 내잖아. 관리비도 많이 내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무슨 공사비다? 직접 공사비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번에 정밀량, 8번에 뭐다? 소요량이 나옵니다. 정밀량, 소요량. 정밀량, 소요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밀량은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뽑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물량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한 길이, 면적, 최적을 산출한 수량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밀량은 수량을 물량을 뽑아내 정확히 뽑아서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다? 할증. 할증률을 갖다 할증률을 고려 안 한 거예요. 할증률을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무슨 양이다? 정밀량입니다. 할증률을 고려 안 한 거예요. 망실 손실되는 걸 전혀 고려 안 한 거.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 뽑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있었다. 시험을 치는데 맞죠? 시험을 치는데 답안지 있죠? 시험 답안지를 정확히 요 인원수만 딱 가져오면요 할증을 고려 안 했죠? 도중에 어떻게 잘못 치는 사람 바꿔줘야 되죠? 그럼 할증률을 고해서 답안지를 가지고 와야 되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치면서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수 있는가? 이미 산업인력관리 해도 보니까 빠지는 확률이 있었잖아. 맞아? 일정 정도 시험에 뭡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시험장에 가봐요. 구멍 난 자리 있죠? 원서 내놓고 안 온 사람들 많아요. 맞아?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공부를 똑바로 안 했거든. 원서 내놨는데 맞죠? 그리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있죠? 아, 또 합격했니? 불합격했니? 물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시험 못 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있거든. 그걸 고려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답안지를 거기에 맞춰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붐이 불었을 때 어디 있는가만 와 학원에 사람들이 무진장 많았거든. 한 학원에 몇백 명씩 있으니까 원서를 같이 단체로 내니까. 근데 학원에 간 인원들은 결석을 해야 하네요. 거의 안 해. 다 와버려. 그러니까 시험지하고 답안지를 거기 맞춰서 가져온 거야. 손실 고려해가지고 안 온다 안 온 걸 생각해. 그래가지고 할증 전혀 고려 안 하고 가져왔어요. 그랬더만 학생들이 왔는데 시험지를 배부해야 되는데 시험지가 부족해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복사해가 가지고 시험지 뭐 난리 났었다니까 한번. 안양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실제. 할증을 고려 안 한 거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답 시험지가 부족해 어떤 사람 시험 못 치고 이랬다니까. 나중에 기다리가 치고 이랬습니다. 시험지 복사해가지고 그런 사건. 그래서 할증률을 고려하는 게 뭐다? 정밀량. 그대로 뽑는 거다. 그런데 소요량은 그러면 정밀량이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이 정밀량에다가 할증을 플러스 시켜준 거예요. 할증률을.
활정류를 플러스 시켜줘서 물량을 뽑은 게 무슨 양이다? 소요량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이 개념을 알아야지 계산 문제를 풉니다. 올해는. 올해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활정률이 페이지 281페이지 그 활정률 나오죠? 올해는 암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쉽게 냈습니다. 시멘트 벽돌 활정률 5% 이거 찾는 걸 시험 냈는데. 자, 그래서 올해는 꼭 외우실 필요 없고 아마 계산 문제가 활정률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계산 문제. 그걸 이제 대비해 두는데 활정률 그거 많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활정률 시험에 나왔을 때 아파트와 연관이 있는 활정률을 가지고 시험을 항상 냅니다. 활정률이 아무거나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활정률이 시험이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 12회 때 나왔고 15회 때 나왔고 17회 때 나왔어요. 지금에 딱 세 번 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그 10번에 단열재 가지고 나와요. 단열재를 장난쳐서 냈습니다. 그 10%에 보면 단열재 나오죠. 아파트에 단열재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단열재 가지고 냈고요. 이 12회 때 단열재 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15회 때는 그 타일 가지고 냈어요. 타일 가지고. 아파트에 타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타일 가지고 냈고요. 그리고 17회 때는 이 활정률 높은 게가 그 시멘트 벽돌 있죠? 시멘트 벽돌 가지고 냈고요. 5%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아파트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 가지고 출제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 활정률을 고려해 준 것이 무엇이 된다? 무엇이다? 소요량입니다. 소요량. 그러면 자, 올해 아마 계산 문제가 아마 등장이 될 겁니다. 올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283페이지 있죠? 283페이지 이 벽돌 공사 관련된 거 있죠? 올해는 아마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벽돌 공사. 올해는 출제됐는데 또 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벽돌공사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입니다. 약간 이제 시험이 조금 더 그때 시험 낼 때 요거 가지고 냈어요. 정밀량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러면 아마 올해는 아마 소요량 가지고 낼 겁니다. 소요량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개념을 내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냈던 게 벽돌이 계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벽돌공사. 그럼 넘겨가면서 한 번씩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에 나온 것이 286페이지 보시면 있죠. 1번, 그 문제 1번 나와요. 문제 1번 있죠. 요거하고 유형 약간 다르게 해서 냈었습니다. 요거 출제됐었습니다. 요거 비슷하게, 유사하게. 유사 문제가 출제했습니다. 요거, 여기 이제 16회 때 냈었어요. 16회 때. 우리 책에 그 약간 수정만 해서 냈었습니다. 그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저기 나왔습니다. 그 타일 보면 289페이지, 타일 수량 산출 방법 있죠? 이거 두 번 냈어요. 이 두 번 냈습니다. 두 번 기출을 했습니다. 타일 수량 산출이. 딱 두 번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넘겨보시면 290페이지 보면, 7면적 배수표에 보시면 그 목재면의 세 번째 플러시 문해가 소요면적 앞몸의 2.7에서 3.0 했죠. 여기 한번 출제됐습니다. 요거. 그래서 계산 뒤에 관련된 것이 이런 것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기출된 것이. 그런데 올해 유력시 되는 것은 타일이 나왔잖아요. 타일 다음에는 무조건 벽돌이에요. 타일 다음에 나오는 건 벽돌입니다.
아, 옛날에 11회 때 타일 나가고 그 다음 내가 벽돌 공사했었거든요. 주면. 그래서 타일 다음에는 항상 벽돌이 나옵니다. 기본이. 그래서 올해 벽돌 공사를 잘 봐야 됩니다. 벽돌 공사에 대한 계산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아직 계산 문제 같은 건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잠깐 휴식하고요. 건축 설비 분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 분야.